안녕하세요. 저는 예테보리 대학교에서 Complex Adaptive System을 공부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오늘은 제가 공부하는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요즘 산업에서 가장 핫한 키워드를 고르라고 하면 뭐 보통 이제 4차 산업혁명 이렇게 해서 인공지능, 머신러닝, 자율주행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위에 보이시는 이 그림 같은 경우에는 제가 구글에 자율주행 이렇게 검색을 해서 찾은 이미지 중 하나입니다. 보시면 여기 초록색 선 같은 경우에는 차선을 인식을 하고, 그 다음에 파란색 네모 박스는 도로 위에 있는 다른 자동차들, 빨간색 네모 박스는 뭐 표지판 이정표, 그 다음에 노란색 네모 박스는 사람을 이렇게 인식을 했네요. 근데 자율주행에 사용되는 기술을 보면 첫 번째로 이렇게 머신러닝을 이용해서 이제 각각 다른 물체를 인식을 하고 그 물체가 무엇인지 인식을 하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이 물체, 인식한 물체들을 기반으로 해서 감속을 할 건지, 가속을 할 건지, 이제 방향 전환을 할 건지, 뭐 이런 것들을 스스로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뭐 거기에 대해서 또 제어를 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그래서 제가 이 사진을 가지고 온건이 자율주행에 사용되는 머신러닝이나 인공지능 이런 것들이 제가 공부하고 있는 이 프로그램을 모두를 대표를 하진 않지만, 그래도 일정 부분, 특히나 저를 포함한 많은 학생들이 선택하는 트랙, 그리고 그 과목들과 연관이 있는 것 같아서 우선 가지고 왔어요. 여기 보이는 이 사진은 제 저번 학기 마지막에 키위카라고 부르는 작은 자동차를 여기 이렇게 보이시는 콘으로 이루어진 레일을 따라서 도는데, 이 레일을 벗어나지 않고 주행을 하면서 앞에 가고 있는 이 자동차랑 충돌하지 않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드는 프로젝트를 했었어요. 콘을 인식하고, 그 다음에 이 레일을 인식하는 건 다른 방법을 썼는데, 앞에 가고 있는 차를 인식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머신러닝을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머신러닝을 사용해서 이걸 적용을 해서 앞에 있는 자동차를 인식을 한 사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바로 저희 자동차에 적용하기 전에 먼저 테스트를 해봤어요. 그래서 이 사진을 넣었는데, 여기 선글라스도 끼고 있고, 마스크도 끼고 있는데, 이제 사람 얼굴이라고 여기 잘린 부분 인식을 잘 하는 걸볼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플렉스 랩탭 시스템은 어떤 프로그램인가요? 근데 이름 자체가 사실 조금 너무 추상적이기는 하죠. 그래서 제가 학교 페이지에 있는 그 소개글을 먼저 가지고 와봤어요. 근데 그 소개글을 기반으로 키워드를 뽑아봤습니다. 근데 우선 이제 컴플렉스 시스템을 모델링하고 시뮬레이션 하기 위한 이제 지식과 도구들을 공부를 하고, 그다음에 머신러닝, 또 최적화, 분석을 위한 알고리즘을 구축을 하는 공부도 하고요. 그다음에 자연과 사회현상 이런 것들이 좀 복잡하고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제 그런 부분을 해석을 하는 것, 그다음에 그것을 위한 기반이 되는 이제 수학적 기계, 그리고 또 다양한 백그라운드의 학생들이 모여 있다는 게 저희 프로그램의 특징이자 키워드가 되겠네요. 이렇게 들어도 사실 아직까지 조금 추상적이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들어야 하는 필수 과목들을 먼저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 최적화 이 과목 같은 경우에는 어떤 굉장히 복잡한 수식이 여러 가지 변수가 섞여 있는 굉장히 복잡한 수식이 주어졌을 때 이제 우리가 필요한 건 최고값 혹은 최저값 혹은 이 식이 0이 되도록 하는 x, y 값이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찾는 방법에 대한 과목인데요. 때 보통 이제 어떤 해를 찾을 때 예전에 공학이나 뭐 수학을 전공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수치해석을 사용을 했었잖아요. 근데 이 과목에서는 학부 때 배운 수치해석이랑은 별개로 자연현상에서 최적의 경로를 찾아가고 이제 그런 것에 영감을 받아서 만든 알고리즘인데요.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유전자가 어떻게 후손에게 넘어가는지 혹은 개미가 어떻게 경로를 찾아서 서로 어떻게 소통을 해서 경로를 찾아가는지 이런 것들을 수식화해서 그 방법들을 이용을 해서 이제 최적 값을 찾는 그런 알고리즘을 배우는 과목입니다. 다이나미컬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그냥 자연현상 안에서의 다이나믹스를 포함을 해서 좀 케오틱 상태까지 모든 걸 아울러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시뮬레이션 과목 같은 경우에는 앞에 말씀드렸던 뭐 자연이랑 사회현상에 대한 분석, 그걸 시뮬레이션 하는 프로그램이었는데요. 이 시뮬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SIR 모델이라고 해서 그 전염병이 어떻게 퍼지는지, 그리고 또 어떻게 회복이 되는지,
그런 걸 시뮬레이션을 하는 프로그램을 짰었어요. 그래서 지금 코로나 상황에 맞춰서 좀 흥미롭게 했었던 과목인데요. 이렇게 보시면 파란색이 아직 감염이 안된 사람이고, 색은 감염이 된 사람, 그리고 초록색은 회복이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시간이 지날수록 회복이 된 사람이 많아지는 그런 그림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 파라미터들을 조정을 해서 얼마나 빠르게 전파가 되고 얼마나 빠르게 회복이 되는지 그런 걸 이제 봤었는데요. 그렇게 해서 어떤 파라미터들을 이제 증가를 시키고 어떤 파라미터들을 증가를 시켰을 때 이런 감염자 수가 어떻게 변하는지 그런 걸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확인을 해봤었어요. 그 다음은 이제 Artificial Neural Networks라는 과목인데 이 과목 같은 경우에는 머신러닝에 아주 기초가 되는 수학적인 지식을 공부를 하는 과목이에요. 이 과목의 기본적인 개념 같은 경우에는 우리 뇌에서 어떤 신호를 받았을 때 어떻게 뇌에서 처리를 하고 그 신호를 다음 뉴런에 전달을 하는지 그런 개념에서 착안을 해서 그걸 수학적으로 그리고 컴퓨터적으로 만든 과목이에요. 그래서 이 과목 같은 경우에는 가장 이제 머신러닝의 가장 기본이 되는 과목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컴퓨테이셔널 바이올로지인데 사실 저는 이 과목을 안 들어서 잘은 모르지만 약간 시뮬레이션 과목이랑 비슷하게 이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확인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그 인공지능이랑 뭐 머신러닝, 자율주행 이런 것들이 저희 프로그램의 모든 것을 설명을 할수 없다고 했던 게 저희 프로그램에는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트랙이 있어요. 그래서 이 과목들에 대해서 선택을 할수 있는데요. 뒤에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과목에 맞춰서 꼭 나는 머신러닝을 할 거니까 이 테두리 안에서만 수업을 선택을 해야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선 요 프로필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분야에 이런 과목들이 있으니까 이런 분야에 관심이 있었을 때이 과목을 선택을 하세요라는 가이드라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들어보니까 그러면 도대체 보통 특히나 컴퓨터 사이언스랑은 어떤 점이 다른가 하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래서 몇 가지 키워드를 뽑아봤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컴플렉스 시스템스에 대한 더 넓은 이해를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데이터 사이언스나 이제 머신러닝, 컴퓨터 사이언스 이쪽으로 공부를 하시다 보면은 그 알고리즘 자체에 대한 공부를 하게 되잖아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더 효율이 좋은 뭐 머신러닝 기법의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뭐 만들 수 있다던가 이런 조금 그 자체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공부를 하는 반면에 저희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그 알고리즘을 기초로 조금 다양한 분야에 사용을 하고 이제 그런 적용이 가능하다는 게첫 번째 차이가 될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자신만의 프로필 설정이 가능하다는 건데요. 선택 과목의 폭이 굉장히 다양해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많은 과목들 중에서 제가 나는 로보틱스를 할 거야 해서 요세 과목을 딱딱딱딱 듣는 게 아니라 그 로보틱스 안에서도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여기 뭐 알고리즘 수업을 듣거나 여기 나머지 뭐 다른 분야에서 수업을 들어서 자신만의 이제 트랙을 만들 수가 있어요. 특히나 이제 저희 과 안에 있는 과목이 아니라 뭐 수학과나 컴퓨터 사이언스 쪽 과목도 저희 틀을 그렇게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면 그 과목도 수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필요로 하고 내가 흥미로워하는 분야를 스스로 만들어 갈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차이점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세 번째로는 이제 다양한 배경의 학생들이 모여 있다는 점인데요. 저처럼 항공우주기계공학을 전공한 학생들도 있고 보통 전자공학, 컴퓨터공학, 또 수학, 물리학 등 다양한 배경의 학생들이 모여서 이제 그렇게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같은 문제를 봐도 접근하는 방식이나 그 문제를 보는 시각이 달라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같이 관점을 나누고 또 부족한 부분을 배워갈 수 있다는 게 가장 큰또 장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런 프로젝트를 어떤 걸 하느냐 이렇게 조금 보여드리자면요. 아까는 제가 그 앞에 가고 있는 차를 어떻게 인식을 하는지 보여드렸잖아요. 이번에는 저희가 어떻게 그 안에 있는 콘을 인식을 하고 그 콘을 기반으로 나아갈 경로, 그다음에 얼마만큼 핸들을 틀어야 하는지 그걸 정하는 콘을 서로 색깔이 다른 콘을 연결을 해서 그 중앙 지점에 점을 찍어서 그다음에 내가 있는 위치랑 요 점의 위치의 차이, 각도 차이를 이용을 해서 그 핸들을 틀어서 방향을 조절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었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나 제가 공부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관심 있으시거나 더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댓글에 남겨주셔도 되고, 아니면 제 메일로 연락을 주셔도 제가 답장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